나라마다 각국의 특이한 민간 해장법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요구르트나 우유를, 또 몽고에서는 삭힌 양 누나를 넣은 토마토 뭐야? 주스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삭힌 뭐요? 꿈의 양? 양 누나. 또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레몬으로 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레몬으로 어떻게 해장을 할까요? 푸에르토리코. 어디 있는 나라예요? 유럽이에요? 아니 아니야, 중남미. 뭘 어떻게 해장하나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야? 허당! 간단한 거 아니야? 허당! 그냥 짜서 레몬을 막 이렇게 마신다. 해봐, 해봐, 해봐. 땡! 레몬을 얼굴에 뿌린다. 땡! 유이! 레몬의 향을 맡는다? 땡! 홍신! 아... 레몬을 이렇게 간 쪽에 바른다? 땡! 뭐야, 뭐야? 바르는 거가? 이거 비슷한 거 같은데 느낌이 약간 표정이 비슷한 거 같은데? 간 아니야? 레몬으로! 레몬으로! 관장을 한다! 관장을 한다! 너! 이거! 손으로 넣는 거! 땡! 레몬을! 레몬을 빨갛게 바른다! 땡! 바른다 맞나요? 네, 바른다. 어, 뭐야, 뭐야? 현중! 뭐야? 현중! 레몬을 배 문댄다. 땡! 얻어! 레몬을 배꼽이 대고 있다. 땡! 시우! 석천! 레몬을 이마에 바른다. 땡! 뒤에 레몬을 심장에 문지른다? 땡! 현중! 레몬을 엉덩이에 바른다. 땡! 현신! 그거 빼고 다 나왔어요, 지금 하나 빼고. 그거 빼고? 그럼 그건데요? 그거 없는 건데! 잠깐만! 목 아래죠, 목 아래. 땡! 현중! 땡! 현중! 아, 네. 충신! 포기! 이걸 겨드랑이에 바른다.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아! 왜요? 어, 겨드랑이 안 했더라고. 자, 난 이거 알 것 같아. 뭐야, 왜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가장 열이 많이 나오잖아. 체온이. 노폐물이 많이 나오고, 땀도 많이 나오고. 땀냄도 많이 나오고, 여기를 문질러주면 상쾌하게. 다 있어. 그러니까. 해장 방법이. 아, 이거 이름이 뭐였죠? 다 이거 헝가리안 토마토 치킨 수프. 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같이 와봐요, 형. 보여줘 봐요. 오빠, 어디 가요? 야, 이게 지금 시커먼 향이 와, 시커먼 엄청 돋군다 지금. 어떤 게? 아, 요. 아, 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런 것들 다 치킨인 거야. 맛있어. 야, 야. 이 시큼한 향이. 어. 난 맛 봤다. 아, 지금 입에서 막 양쪽에서 침이 막 팍팍 치어오는데 그냥 침이 막 팍팍 치어오는데 그냥 어떡해. 아, 사실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팔아야죠.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 맛이 감칠맛 나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아, 난 요거. 아, 와, 어, 이건 이거 같아. 오케이, 딱 스타트. 자, 지금 다른 걸로 몇 문제 남았죠? 다른 걸로 왔어. 한 세 문제 남았나요? 볼게. 여기 포크 한 마리. 한 마리야? 가지고. 진짜로요, 오빠? 자, 문제 드릴게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소개팅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개팅남의 식사 에티켓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위로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모습이 뽑혔다고 합니다. 3위는 뭐예요?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 아, 매일씩 먹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야를 나누고. 2위가 음식물을 삼키지 않은 채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1위로 뽑힌 최악의 식사 시은! 에티켓! 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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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짭짭 소리는 현중! 동전으로 계산하는 거. 어더! 손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유이! 제 메뉴까지 골라주는 거. 트름? 트름하는 것만큼 나쁜 게 어딨어. 뭐 많이 나는 거. 있어요? 정답? 있습니다. 아, 나. 자, 1위가
1위가